제가 어저께 옥수수 얘기도 했고, 그렇죠? 기린이 뼈를 먹는 것도 여러분이 보셨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수천 먹는 것도 보셨고, 본래 내가 먹지 않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것이 내가 본래 먹는 게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린에게 그 뼈가 먹고 싶도록 유전자를 켜서 NPY라는 물질을 생산해줘서 기린을 으로 하여금 뼈를 먹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육식을 하면 암에 잘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육식은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이 영양소의 균형이 맞지 않아요. 영양소 3대 영양소가 뭐예요? 탄수화물, 그다음에 또 뭐예요?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입니다. 지방인데, 여러분, 저녁에도, 어제 강의에서도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균형이 맞아야 돼. 그렇죠? 균형이 깨어지면 오히려 해로워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베타카로테인이 좋아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균형이 깨진다든가, 아연 성분이 중요한 거지만은 그것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비타민 C가 중요한 거지만 그걸 너무 많이 섭취. 그러면 균형이 깨져서 좋은 거라도 나쁜 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은 섭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때이 균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탄수화물이 70%가 돼야 됩니다. 왜 탄수화물이 제일 많아야 돼요?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뭐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항상 움직이고 생각하고 일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 센터 건물 하나 운영하는 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게? 에너지 비용이에요. 아시겠죠? 뭐 이런 구조 이런 거는 한번 해놓으면 뭐예요? 가끔 가다가 돈이 드는 거지. 이 에너지 비용은 어떻게 해요? 항상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전기도 켜야 되고, 에어컨도 돌려야 되고, 겨울에는 기름 떼서 보일러도 돌려야 되고, 그래서 이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에너지 비용하고, 그 다음 뭐예요? 먹는 거. 먹는 것도 결국 뭐예요?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된 영양소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게 70%가 필요하고, 이 단백질은 에너지도 공급할 수 있지만, 단백질의 주된 기능은 뭐예요? 구조입니다, 구조. 구조물이야. 그러니까 건물로 치면, 뭐, 벽돌이라든지 이런 뭐예요? 건축 자재는 우리가 뭐 그렇게 일단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가끔 수리할 때 건축 자재를 조금 써서 사서 쓰는 거지 맨날 대량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 지방도 15% 정도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균형이 맞는 식사를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식을 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전혀 없는 식사가 아닙니다.
단백질은 옛날에 영양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채식하면 단백질을 섭취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무식하게 가르쳤지만 쌀에도 단백질이 8% 내지 9%가 있고, 예. 특히 밀 같은 거는 12%에서 14%가량 되고, 예. 그럼 보세요. 단백질이 필요한 게 15%인데, 쌀, 밀 먹는다고 단백질 섭취가 안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콩 같은 거는 단백질이 25%에서 3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콩을 너무 많이 먹어도 결국 뭐 과잉이 돼요. 단백질 과잉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식을 한다고 단백질 부족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예요? 더 건강해진다고. 왜? 감옥 들어가면 무슨 밥 주기 때문에? 콩밥 준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쌀밥만 먹고, 감옥에 들어가면 콩밥 먹어. 그러니까 콩밥을 먹으면 영양소 균형이 딱 맞아요. 백미, 쌀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야 안 해요. 좀 부족하죠. 그래서, 감옥에서는, 콩을 적당히 섞어서 주기 때문에, 25%짜리 콩하고, 8%, 9%짜리 쌀이 적당히 섞이면 뭐예요? 그게 15%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그런 염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보세요. 소가 소고기로 단백질을 우리 인간에게 공급하는데 소가 먹는 소는 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고기 하나도 안 먹고 고기 만들어낸다니까요.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단백질의 원료를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뭐 토끼니 뭐 이런 다 채식하는 동물들이 다 단백질을 자체 내서 생산해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간에 가서 다 단백질이 필요한 단백질이 있으면 그냥 탄수화물 먹은 것만으로도 단백질 생산돼요. 또 채소에도 사실 단백질이 조금 있어요. 과일에도 있어요. 그래서 과일에는 뭐 1%, 2% 뭐 이 정도이고 그래서 콩, 그다음에 견과류. 그래서 하나님이 견과류는 견과류는 지방이 너무 많아요. 지방하고 단백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그냥 먹기 쉽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이 먹을까봐 견과류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껍데기가 딱딱하게 해가지고 먹기 힘들도록 해놨어. 그래서 조금만 먹으면 되게. 근데 이제 견과류 중에 밤은 껍질이 어떻게 해요? 딱딱하지가 않죠. 근데 이제 밤을 분석해 보면 밤에는 단백질보다는 뭐가 많아요? 탄수화물이 많은데 밤에도 단백질이 약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밤이 딱 그 균형이 참 잘 맞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 그럼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괜찮아. 아시겠죠? 야,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 뉴스타트 센터에서 제공해드리는 이런 건강식을 하시면은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딱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이니 미량 원소니 비타민이니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외 필요한 물질들은 식물성에 있지 동물성에는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채식하는 것이 건강한 거고 그 다음에 채식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은 아니고 물으신다면 항산화제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건강에 가장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것이 알고 보니까 활성산소고 또 건강을 가장 해치는 활성산소를 방지해주는 항산화 물질은 전적으로 식물성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 건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채소가 약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큰 틀에서 첫째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떨어지고 그다음 이 균형이 안 맞으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왜? 세포는 이 에너지도 충분히 생산해내고 단백질도 지방도 조금씩 필요한데 야 이거 육식을 하면 뭐가 안 들어와요? 뭐가 안 들어와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온다니까. 네. 그래서 단백질하고 지방 50%씩 들어오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전기불은 안 들어오는데 강당 안에 자꾸 벽돌을 쌓아놓는 거나 마찬가지. 쓸데없이 단백질이 과잉 공급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과잉 공급되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해로워집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단백질은 단백질은 그 주성분이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지방과 탄수화물은 질소 성분이 없어요. 그저 탄소와 물로 구성된 그런 물질이지만 그러나 단백질은 질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질소 성분이 들어가서 이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아미노산. 네. 그러니까 여기 아미노산 단백질의 성분은 아미노라는 뭐다? 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그 자체는 아미노라는 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무슨 물질입니까? 산성 물질.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면 체질이 뭐예요? 산성 체질이 된다 이거죠. 우리 몸은 약한 알칼리성 체질을 유지해야 되는데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산성 체질이 되고 산성 체질이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 공급이 깨지면 어떤 외부에서 발암 물질이 들어왔거나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게 되면 아주 쉽게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뭐예요? 변질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걸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식생활 습관이 너무 육식 중심으로 가 있으면 그거는 같은 서울 오염된 서울 공기를 마시고 같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유전자가 받을지라도 이 영양소 공급이 영양소 균형이 어떻게 해요? 깨진 사람이 훨씬 더 유전자가 쉽게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서 어떻게 됩니까? 적혈구들이 모세혈관 안에서 어떻게 붙어버려. 그렇죠? 그래서, 각 세포에 뭐 공급이 잘 안 된다?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못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산소 공급 안 되는 것처럼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숨 모시는 사람. 숨이 막 가빠 죽겠어. 근데 뭐, 아무리 이쁜 여자가 옆에 와서 상구씨. 사랑해요. 그래도. 아무리 이뻐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어. 다 귀찮아. 공기야. 그래서 이 산소 부족이라는 스트레스는 정말 극단적인 스트레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위가 눌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위가 눌린다는 것도 공황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멀쩡한 데 누워서 뭐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누가 와서 내 목을 뭐예요? 조르는 것 같아.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내 뇌에서 일어나는 환상입니다. 누가 나를 덮쳐서 내 목을 조른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나쁜 영적 에너지, 잡신의 영적 에너지, 악령의 영적 에너지가 내 뇌파를 변화시키면 나는 전혀 아닌 감각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혀 남들이 볼 때는 남들은 할 수 없는 생각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한국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요? 수천 명이 그 사람을 뭐라고 믿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종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따로.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핵가닥이라고 그래. 사람은요, 핵가닥하면 이거 못 말립니다. 그런데 그 핵가닥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악령 때문에 그래요. 악령이 없으면 사람이 핵가닥 할 리가 없어. 어떻게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참 이쁜 얼굴이야. 진짜 이쁜 얼굴이야.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부러워할 이쁜 얼굴인데, 핵가닥 하면 어떻게 돼요? 꽂힐 데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힘들게 알바해가지고 돈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줘요? 성형외과다. 이제 고치고 나면 또 뭐예요? 또 고쳐야 돼. 예. 이게 다 핵가닥이에요. 왜? 어떤 그 반대로 옆에서 보면 호박같이 생겨놓고서는 자기는 얼굴 거울 보고 뭐야? 자기 얼굴에 뿅 가서 캄 나는 그게 사람들은 다 핵가닥하게 되죠. 사람들이 핵가닥한 분야가 다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그냥 만나서는 몰라요. 그거는 어떻게 해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해보면
서로의 헷가닥 부분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다 내가 헷가닥한 것은 헷가닥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남 헷가닥 보고 저걸 헷가닥이라 그러는데 마누라는 그 헷가닥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싸우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헷가닥 때문에 싸웁니다. 서로서로 헷가닥한 분야가 뭐예요? 달라가지고 그게 부딪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헷가닥한 성질을 개 같은 성질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상대방은 개 같은 성질이라고 부르지만 자기에게는 개성이에요. 자기가 정상이라니까. 그래서 성형외과도 그렇고. 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뼈하고 뭐요? 가죽밖에 안 남은 여자야. 무슨 병이냐면은 아노렉시아 넓어사라는 병인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거식증입니다. 음식을 안 먹어요, 세상에. 그리고 먹었다 하면 뭐요? 나와요. 그 음식 공포증이죠. 아시겠죠? 걸린 이유는 뭐예요? 살찌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체중계 올라서 보면 분명히 36kg밖에 안 돼. 체중계는 36kg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거울 보면 몇 킬로로 보여? 86킬로로 보인다고. 그러면 저울이 잘못된 거요? 이게 잘못된 거요? 이게 잘못된 거. 그런데 이 병에 걸린 환자는 누가 뭐가 잘됐다고 믿게? 아니,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체중계가 잘못. 저울이 잘못됐다. 옆에서 보면 말이 뭐예요? 안 나오지만 자기 나름으로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의 작용이에요? 내 뇌파를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영적 뭐예요? 에너지가 나의 뇌파를 조절해서 나를 갖고 노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거식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라 그래. 입원하면 무조건 먹으라 그래. 뭐는 안 고쳐주고.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서 내면적으로 잘못된 것은 전혀 뭐예요? 고쳐주지 않고 이게 어떤 영적인 영향 이런 것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숫자 노릇만 하는 거야. 체중이 오르면 퇴원시킨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억지로 먹고 그러면 그리고 운동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와 운동하면 살 빠지니까. 이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공적으로 비만 환자를 만들어.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난번에 유전자 지도 공부할 때 체중 조절 물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7번 염색체로부터 렙틴이라는 체중 조절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IN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물질. 렙트라는 물질 말은 이것은 라틴 말인데 영어로 하면은 thin이라는 뜻입니다. thin.
말랐다는 말이에요. 얇다, 말랐다. 그래서 나를 체중을 날씬하게 해주는 물질이야. 결국 저 물질은 뭐 하느냐 하면은 지방세포에 축적된 지방을 어떻게 해요? 나가게 해주는 물질이야. 그래서 나가서 간으로 가서 그것을 에너지화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물질인데, 저 물질은 어떻게 하면 잘 나오겠어요? 운동을 해야 돼. 예. 운동을 해. 그래서 운동하면 이 꺼졌던 렙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지면서 지방세포 축적된 지방을 밖으로 내보는 일을 잘해요. 예. 그러면 비만에 걸린 사람들은 왜 비만에 걸리냐? 저 렙틴이 잘 생산이 안 돼서 그래요. 렙틴이 생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렙틴을 생산해내는 지방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려서 그래. 그리고 이걸 켜줘야 되거든. 켜주려면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돼. 뉴스타트 해야 돼. 그런데 이거를 그런데 비만이 된 이유는 뭐예요? 이 유전자가 꺼지면 비만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지방을 자꾸 지방세포에서 축적만 하지 내보내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 비만 환자네요. 이것도 결국 이 렙틴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그렇거든요. 그 꺼져버린 이유는 뭐예요? 스트레스, 저 기가 막히고, 뭔가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 뭐가 그렇게 두려워? 뚱뚱해지는 것이 그렇게 뭐예요? 두려워. 그럼 이게 꺼진다고.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뭐과 싸워야 돼. 네? 좋은 뜻, 긍정적인 뜻, 그렇게 하고 다 해서 하면 이 유전자 켜지면 밥 먹어도 살 빠져 안 빠져? 먹어도 빠져요. 그래서 이 밥을 안 먹고 살 빼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 자, 보세요. 자, 내가 살 빼야 되겠다. 내가 너무 뚱뚱한 것 같아. 그러면, 밥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몸에 뭐가 온 거예요? 흉년이 온 거라니까. 영양소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가 잘 안 돌아가 수입이 적어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씁니까? 돈을 아낍니까? 아끼죠. 안 먹으면 아껴요. 여러분의 몸이 뭘 아껴요? 지방세포가 지방을 뭐예요? 아껴요. 왜? 지금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막 뭐예요? 소비해버리면 나중에 큰일 나니까 아껴요. 아끼면서 꼭 쓸 때만 조금씩 쓰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지방만 조금씩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렙틴이 많이 생산이 돼야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굶고 체중 빼겠다고 굶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굶으니까 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운이 없어서 운동 못해요. 그러면 자 운동을 해야 렙틴이 잘 나오는데 운동 안 해. 그 다음에 굶어. 그러니까 렙틴 유전자는 뭐예요? 딱 꺼져버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본래 이제 체중이 58kg였다. 그 이게 안 되겠다. 좀 굶어서 빼야 되겠다. 해서 굶으니까 체중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굶는 동안 운동도 못 하고 굶으니까 렙틴 유전자는 뭐예요?
꺼져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렙틴 유전자 꺼져버린다면 언제가 문제가 돼요? 나중에 굶는 거 중단하고 먹기 시작할 때 이제 렙틴이 생산이 안 되니까 살은 뭐예요? 더 찌게 돼 있다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8kg가 빠져서 50kg가 됐다. 50kg가 돼서 아, 8kg나 빠졌다라고 하는데 뭘 모르는 건 뭘 몰라요? 렙틴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버렸다는 걸 모르는 거야. 바보들이.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제 50kg가 유지될 줄로 알죠. 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먹기 시작했어. 먹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지방세포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와, 이제 흉년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가끔 또 흉년이 올지도 모르니까 이제 영양소가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 어떻게 하자? 막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지방세포에 막 저축을 합니다. 그러므로 체중이 어떻게 될까요? 급속도로. 아시겠죠? 그래서 굶었다가 다이어트 했다가 먹으면 체중이 더 빨리 늘어. 더 빨리 늘면서 58kg까지 느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늘게? 62kg로 늡니다. 왜? 앞으로 흉년이 또 올 때를 대비했어. 그래서 그럼 야, 이게 이제 원래 58kg였는데 실컷 고생하고 굶었는데 62kg가 됐어. 그럼 또 이제 이를 악물고 또 해. 꼭 항암 치료겠죠. 그렇죠? 예. 네. 또 하면 이제 세포들은 지방세포. 야, 이거 또 역시 흉년이 또 왔구나. 그러면서 아끼자 아끼자. 그래 가지고 체중이 빠지긴 빠지는데 이게 50 4kg로 빠져. 자, 이 54kg까지 빠지긴 빠졌는데, 렙틴 유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겠어? 이제 나는 절대로 안 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내려갔는데, 올라갈 때는 뭐예요? 본래보다 더 올라가. 그렇죠? 또 내려가, 또 본래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먹기 시작하면, 몇 킬로가 돼요? 66킬로가 돼버려요. 자, 실컷 고생했는데, 58킬로에서 몇 킬로가 돼버렸어? 66킬로가 돼. 이런 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병원에서 입원시켜놓고, 먹어라. 운동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렙틴 유전자 뭐예요? 다 크는 거야. 그래서 이 체중, 건강한 체중을 가지려면 먹고 싶은 만큼 뭐예요? 먹어야 돼. 필요한 양을 꼭 먹어야 돼. 부족하게 먹으면 이렇게 돼. 아시겠죠? 마음 푹 놓고 먹을 만큼 먹고 그다음에 뭐요? 운동하고 싶은 만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유전자가 다 조절돼서 체중은 정상 체중을 이상적으로 유지할 수 뭐요?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자꾸 거울을 보면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제는, 그럼 이게 다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날 살 좀 큰일 난다고.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렙틴 유전자도 꺼지고 그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두려움과 어떻게 싸우느냐? 그건 제가 오늘 오후 강의나 저녁 강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먹는 거 가지고 조절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만 하면 돼? 뉴스타트만 하면 돼. 뉴스타트만 열심히 하면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 조절을 뭐예요? 잘 해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뉴스타트 음식이 이런 영양소의 균형을 잘 이상적으로 잡아주고 활성산소 그렇죠? 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런 건강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은 루마니아에서 초청해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열흘 있는 동안에 얼마나 그 나라가 그 당시에 가난했던지 이게 먹는 게 이거 막 너무해. 네. 기껏 주는 게 뭐냐면은 빵 두 쪼가리에다가 빵 두 장, 두 장에다가 그 두 장 사이에 오이 썰어서 넣고 그 다음에 토마토 썰어서 넣고 그거 샌드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한 차 한 잔 하고 그게 다야. 아침 점심 와 죽겠대요. 루마니아는 아직도 좀 가난할 거예요. 제가 그때 간 지가 그때 12년 전인가 그랬는데. 와, 저는 사실 고기 이런 게 안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루마니아 갔다가 LA 공항에 탁 내리니까 막 불고기, 갈비 막 침이 질질 나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막 몸도 피곤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막 영양소가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단골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게 뉴 서울 호텔이라고 한국 사람이 한 호텔인데 그 집 가면 식당이 아주 깨끗해. 근데 그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와 조기구이를 시켰어. 조기구이. 한국 조기는 작아요. 작은데 이제 맛은 있죠. 맛은 더 좋은데 미국 조기는 한국 조기 한 3배, 4배 돼요.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그거 한 마리면 보통 때는 충분하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두 마리를 시켰다고요. 두 마리를 시켜가지고 식당에서 먹으면 또 이상구 박사가 고기 먹는다 그럴까봐 룸 서비스를 시켜가지고 방 안에서 몰래 자, 여러분. 기린이,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보니까, 이 기린이 좀, 이 건강상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하나님 기린 보고, 뭐예요? 뼈 먹어라. 그런데 기린이, 아니, 난 뼈 안 먹는 동물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기린은 뼈 못 먹게 돼 있지는 뭐예요?
않지만 지금 상황이 나쁘다고 그때는 하나님이 기린 보고도 뭐예요? 뼈를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땡기는 게 있을 거예요. 계란 후라이가 너무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 할 때는 식구가 2부 세미나는 한 20명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주전 계곡이라는 그 양양 그 내설악의 주전 계곡이라는 게 아주 경치가 끝내주는 곳이 있어요. 아 근데 거기 가면 거기서 식사를 해요. 점심 식사를. 거기 이제 산채 비빔밥이 있는데 얼마나 양념을 맛있게 했는지 그 아마 광주 분들 같아. 얼마나 비빔밥이 끝내주는데 거기 이제 계란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 개씩 먹어도 돼요. 뉴스타트하는 사람 계란 절대로 먹으면 뭐요? 안 돼.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린도 필요하다면 뭐요? 상황에 따라서 뼈도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손자도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은 아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을 수 뭐요?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아주 뭐요? 자꾸 먹고 싶고 생각나고 그 누구처럼 그 멕시코 가서 설사하고 왔던 남편처럼. 자꾸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하니까 옥수수 생각이 뭐요?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생명의 영을 보내서 자꾸, 야, 너 그러지 말고 옥수수 좀 먹어. 자꾸 이래서 옥수수 자꾸 땡기게 하죠. 그래서 정말 땡기는 것은 가끔 뭐요? 잡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고기가 땡길 때는 육고기보다는 생선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왜? 생선은 기름기도 뭐요? 적고 비교적 훨씬 뭐 생선도 요즘 오염이 돼 있지만은 그래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처럼 심각한 오염은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생선을 선택할 때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늘이 있고 뭐예요?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그게 없다. 밑줄이. 밑줄이 없어. 성경을 선택해야 돼. 오케이. 자. 레위기라는 데 보면, 11장에, 자,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뭐요? 가증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왜 그럴까 해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참 그 일리가 있어요. 우리 발암 물질 중에 가장 지독한 발암 물질이
있는데 그 발암 물질을 아질산 아민이라고 부릅니다. 아질산 아민. 아질산 아민. 그래서 그 아민 생선에 이 아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민 함량이 높은 해물을 먹을수록 저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아민이 많은 생선이 어떤 해물이 어떤 해물이냐 하면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일 아민 함량이 높은 것들이 오징어, 게, 새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거는 알고 보면 다 이 바닷물을 청소하는 청소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해물은 뭐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뭐 돔 그렇죠. 뭐 우럭 뭐 조기 연어 그렇죠.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나. 그래서 그런 생선들이 사실은 깊은 물에 살면서 이런 전복이니 이런 것들은 다 그 기름이 바위에 묻어가지고 콜타르가 되면 그거 청소부들이에요. 전복이 붙어서 흡수하고 그래서 뭐 홍어 이런 거는 아주 나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조개 뭐 이런 거는 가능하면 피하고 깨끗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그러니까 이제 갈치니 무슨 뱀 장어니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오염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민 함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이 이게 3천년 전에 기록된 것일지라도 이렇게 이 놀라운 어떤 과학적 진리를 다루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박사님 술이 땡기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떤 때 술이 땡깁니까? 술 먹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술이 땡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기분 나쁠 때입니다. 그렇죠? 네. 마누라가 뭐 할 때? 바가지 긁을 때. 에이씨! 나가서 술이나 하자. 그래서 이 바가지 긁고 이렇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은요, 살 길을 찾는 것보다는 더 죽을 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막 술 먹어서 풀라고. 이게 뭘로 풀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진선미로 풀어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술 생각이 난다는 것은 지금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까? 악령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중. 그것은 성령으로 이겨야지. 기도로서. 그렇죠. 좋은 말씀으로서. 그래서 내 건강에 나쁜 게 자꾸 땡긴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 짜고 매운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큰 문제예요. 짠 음식이 들어가고 매운 음식이 들어가면요. 피의 농도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요? 세포로부터 뭐를 뺏어요? 수분을 뺏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수분 함량이 올라가면, 그걸 소위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얼굴이 붓고, 예.
손발이 부고, 이렇게 되면 그게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컨디션 좋습니까? 이상하게 피곤하고 컨디션 나쁘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 이런 식생활이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면은 그래서 술이 땡길 때 어떡하냐 이런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 돼. 그것은 악령이 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나도 모르게 왜 자꾸 그런 나쁜 게 먹고 싶을까? 그것은 악령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로서 그럴 때는 하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이기면서 여러분 건강식이라는 기본 여건을 잘 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